왜요? 와봐, 앉아봐, 앉아봐. 또 뭘 또 산모 체험 찍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뭘 하려고. 커피는 뭐야? 유커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 지금 밤이지만. 유 싹! 아니, 내가 그 인터넷을 막 검색을 막 하잖아, 너에 대해서. 그런데 좀 재밌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앉혀봤습니다. 일단 다 켜놨거든요? 네. 뭐가 이렇게 많어? 탭창 터지겠어. 근데 내용들은 좀 짧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특히 지금 좀 늦었어요. 예! 아, 이거 복장에 대해서 말할 게 있거든요? 요즘 가지고 있는 옷이 팔로우 셔츠가 티인 척도 없냐 이런 댓글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팔로우 할터 말고 폴로우 셔츠 입고 왔습니다. 좀 신경 써서 입은 거예요? 네, 폴로로 거두절미 하자면은 인터넷에 있는 제 평가를 읽어주신다고요? 예, 평가죠 한마디로. 일단 계획력 가봅니다. 네. 계정님 군대 가요? 아니면 다녀온 건가요? 근데 채택된 답변 군대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아 근데 여기 밑에 달린 거 있다. 생계 곤란으로 생계 곤란이라니. 생계 곤란하세요? 생계 곤란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죠. 근데 생계 곤란의 정의가 뭐야? 살기 힘들다는 거 아니야? 그쵸. 이제 소년 가장이라든가. 맞네? 소년이긴 했잖아요. 중년 가장은 아니었잖아 내가. 지금 그렇죠. 지금은 중년 가장인데 그때는 소년 가장이었잖아.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댓글에 물어보는 분들 굉장히 많았죠. 그쵸? 근데 이미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 18년도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계속 서두에 올라왔던 질문이었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내가 딱히 답변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면제를 받은 게 아니고 이제 파릇파릇한 고3 때. 근데 나이는 20살이었지만은 고3 때였죠. 제가 1년을 꿇었으니까. 아, 네네. 1년을 왜 꿇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플래카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들 하던 신검을 받으러 갔어요. 학교를 다니다가. 맞아. 오히려 일찍 가려고 했었죠? 군대를 일찍 가려고? 그렇지. 가려면은 차라리 일찍 가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신검을 받으러 갔는데 장애 판정 받은 거 아니야? 장애 판정 받았던 거 아니야? 장애예요. 아닌가? 아, 장애가 맞기는 맞지? 하지. 그치. 이제 군의관님이 딱 제 상태를 보시더니 제가 피부가 이제 아토피가 있었단 말이에요. 심했죠. 나 군대 가가지고 막 진흙탕 좀 곤란한 수준의 아토피였어가지고 4급을 받아가지고 공익으로 가게 됐어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면제를 왜 받게 됐냐면은 공익이 그때 너무 많았어. 몰렸죠. 과도한 그 공익시대였어가지고 대공익시대였어 군대가. 진짜 공익이 엄청 많아가지고 장기대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면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맞아. 그냥 계속 넣고만 있었죠. 그냥 20살 때부터 그냥 넣었는데 번번이 실패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덜컥 결혼을 하고 회사를 그냥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25인가? 24살 때 집으로 편지 한 통이 왔어. 맞아 맞아. 너 이제 면제니까 공익 신청 넣지 마라. 뭐지 하고 전화해보니까 진짜 면제가 됐대. 맞아. 그래가지고 면제가 됐습니다. 근데 진짜 네.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당연하지. 여기서 갔으면은 진짜 힘들었죠. 그치 그치. 진짜 힘들었죠. 이거 어떻게 생활할 거야? 그런 걸로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가 됐네요. 잠깐 한 1초 정도 그 당시에 제 아토피 상황을 좀 올려드릴게요. 그걸 올린다고? 진짜 심했을 때가 있거든? 그걸 그러니까 진짜 올린다고? 덜 할 때도 있고 심할 때가 있잖아. 나무 껍데기 같았을 때 극심할 때가 있거든. 그때는 진짜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리가 이제 옷 입고 자잖아. 피범벅이 돼 있고. 맞아. 이불이랑 어느 순간 나왔죠? 그것은 나와 결혼하고부터 나왔죠. 결혼하고 스트레스가 다른 곳으로 가니까 피부 스트레스가 다른 곳으로 가니까 다른 게 우후죽순으로 빠지더라고. 머리털? 옛날에 콤플렉스 진짜 심했는데 아토피 때문에. 그래서 반바지도 못 입고 막 그랬잖아. 태어나서 반바지를 입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20살 될 때까지. 진짜 나무 껍데기 같은 수준이었죠? 25부터 한 반바지 입기 시작한 것 같아. 속궁합 안 맞는다는 게 매우 빈번하고 잦은 일인가요? 아니 근데 사랑하는데 안 맞으면 어떡해요? 이게 왜 여기에 제 답변이 제가 들어가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잘 안 맞으면 대화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대부분의 연인들이 X에서 헤매고 허둥대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쓰라고 하면 됐지. 샘송 발음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요즘 좀 노딱 대노딱이 시대인데. 사실 이거요? 알아서 거기 야스라고 바꿔주세요. 예. 야스. 조금 듣죠? 없네 이거. 잘 모를 때는 서로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물어보고 맞춰보고 연습하다 보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뭘 연습해? 야스. 야, 야스는 실전이야. 어디 연습할 틈을 상대방이 주겠냐?
제가 없는데요? 뭐지? 아, 김계정이라는 유튜버도 보시면 여자친구랑 궁합 보러 갔는데 무당이 절대 결혼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 결국 그 여자친구랑 결혼했습니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궁합 보러 갔다 기분만 나빠지죠.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닌데요? 이름이 들어. 내가 태어나서 무당한테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난 타로점도 안 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 그냥 지금 뭔가 좀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궁합 보러 갔다가 기분만 나빠지죠 뭐. 아니 사람은 속궁합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지금 무슨 궁합 얘기를 하고 있어. 넘어가겠습니다. 딸 있으신 30대 배구 유튜버고요. 닉 아시는 분? 제 30대. 재밌어서 오랜만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닉도 생각 안 나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친구들끼리 스쿼드에서 영상 올리시고 되게 재밌었는데 점점점. 이게 언젠데요? 이게 21년. 26대인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인데 30대 유튜브는 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근데 너 지금 30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40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아 이거는 목소리가 중후하니까 그래. 안녕하세요 김계정이에요. 혹시 김계정님일까요? 아니 왜 아는데? 근데 질문도 채택됐네. 맞다는 거잖아 그럼. 저 새끼 잡아. 맞네 맞다는 거네. 저 새끼 잡아. 넘어간다. 이 유튜버 아시는 분? 이름에 비읍, 니은, 미음이 들어가고요. 이름 중에 스토리가 있대요. 이 유튜버 아시는 분? 왜 찾냐면 고추라는 닉 달고 어몽하다가 재밌게 했는데 그분이 유튜브를 하신다 해서 그 유튜브 분이 보면 댓글 달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추가로 썼어요. 무슨 말이야? 근데 왜 색조화장이야? 추천으로 떴나봐 그냥. 고추라는 이름으로 어몽어스한 유튜버분은 김계정이라는 분이 있네요. 뭔가 창피해. 김계정? 왜 유명한 거지 왜? 왜? 나만 고추로 했어? 야 유튜브에 지금 쳐봐. 고추 어몽어스. 너무 고추긴 하다. 고추 그렇습니다. 프로게이머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해 안 되는 점. 영상 채팅창 보면 게임 재밌게 한다 뭐 이런 말 존나 많던데 총 잘 맞춰서 킬 맞다는 게 재밌음? 그게 재밌게 게임하는 거면 수많은 페리니들은 다 노잼으로 게임하는 건가? 그게 노가다지 게임이냐? 재밌는 건 김계정 죽기니 살타 이런 애들이 재밌게 하는 거지. 저 그 소신 발언하는데 존버하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나도 총 쏴서 죽이는 게 재밌어. 근데 총 쏘면 애들이 안 맞아주니까 그냥 총 안 쏘고 그냥 숨어 있는 거지. 못 맞추는 거 아닌가요? 나 총 쏘는 거야 나도. 그래요? 그럼 뭐 각자의 입장에서 재밌는 게 다 다른 거니까. 뭐 저 사람 그렇죠. 글쓴이도 입장 뭐 이해가 되고. 뭐 평화주의자구나? 네? 아닌데요? 전 학살주의자인데요. 총 쏘시면서도. 뭐야 그건 나야. 게임 잘 알 미미. 후탁 우주하마 김계정 봄. 김계정 보면서 요새 결혼하고 싶어짐. 근데 칼 들고 있어. 죽인다는 거 아니야? 유튜버 중에 김계정 이 사람 몸 좋아 보인다. 얼굴 공개하는 유튜버들이 은근 몸 좋고 잘생긴 듯. 아팜 너 부여줘잉. 하트 얼굴을 안 까는 이유는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오 송곳인데. 아니 이게 요즘 살이 너무 쪘어. 야 진짜 내가 태어나서 80kg를 찍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나는 몸무게가 55kg가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너 55야. 옛날에 나 중딩 때. 중딩 때도 55였어. 그 정도는 아니었다. 적어도 60. 그래 딱 60. 60. 응, 했지. 중딩 때가 55. 그래서 내가 너 제발 70만 찍어라 이랬었거든. 근데 이제 있는 그 바지들이 다 스키니진이 됐죠? 못 입어요. 스키니진은 입을 수라도 있지 지금 못 입어요. 옛날에 와이드 바지라고 산 바지도 있지. 걔들이 지금 스키니가 됐어. 그리고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뭔데? 옛날에 고딩 때 한창 운동했을 때 벤치프레스를 110을 들었단 말이야. 물론 그 야매로 들었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약하다? 20kg가 쪘는데 이제는 막 한 40kg 들어도 빌빌빌빌빌 부들부들거리죠? 아 너무 약해져서 운동 좀 해야 돼. 그래서 아파는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 살이 빠지면은 뭐 공개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살부터 빼야지 무슨. 야 하자가 있는 수준이 아니야 지금. 마스크 벗고 이제 못 돌아다니잖아. 숨기고 다녀야지. 나 지금 마스크 해제된 거 굉장히 좀 섭섭해. 그래도 다행히 아직 사람들이 밖에서 마스크 좀 많이 쓰고 다니더라고. 그나마 그 볼때기를 숨길 수가 있죠. 결혼도 하고 머리 스타일이나 얼굴형 보면 혼남필이야. 얼굴형? 얼굴형이 보인 적이 있나 내가? 마스크에 다 가려져가지고 솔직히 예. 뭐 보인 적 있나요? 내 헤어스타일 보인 적이 있어? 헤어스타일은 있지 뒷머리형. 나 그냥 머리 안 자른 건데? 나 머리 안 자른 지 지금 반년 됐어. 보통 머리를 6개월에 한 번씩 자릅니다. 왜냐면 나갈 일이 있어야지. 근데 이제 브이로그 좀 찍는다고 이제 좀 신경 좀 쓴다며. 그렇죠. 이제 좀 나갈 일이 생겼으니까. 아, 나 근데 이 어차피 잘할 거. 왜 자르나? 좀 솔직히 이 자를 때마다 내 머리카락 다 떨어지고 돈도 내고. 근데 마지막 그 등 섹시한 거 나왔다. 김계정 개섹시해. 맞아. 저 때가 이제 턱걸이 한창 있을 때.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걸 넣었죠.
내가 생각해도 저거는 좀 잘 나왔긴 해. 섹시해도? 아 근데 사실 저거 말고 진짜로 영상에서 진짜 섹시하게 담긴 게 딱 하나 있거든? 뭐? 그 지금은 오딱도 아니야. 빨간 딱지 먹어가지고 잼민 친구들은 못 보는 게 있거든요. 뭐죠? 그 SM 호텔 리뷰라고. 아 이거는 플랜카드 걸어줄 수도 없어. 거기에 등을 깠었나? 거기에서 이제 등을 깠는데 그건 너무 선정적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김한혜 씨도 홀랑 벗었고 나도 홀랑 벗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고. 난 왜 벗고 있는데 같이 가시지. 야 목욕 그거 샀는데 안 해? 해야지. 그래서 해야지. 그것도 여기다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의 등을 한다고? 그때가 제일 섹시했을 때야? 아 그때 정말 섹시하더라고. 내가 봐도 남자가 봐도 반하겠어. 맞아요. 아 끝났나요? 뭐 오늘 이렇게 김한혜가 갑자기 야식 먹으려던 저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강제적으로 찍게 됐는데요. 인터넷에서 떠드는 제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다뤄봤고요.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짜장면 시켜 먹어요. Help me!